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비 사업 절차는 대충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에는 이제 재개발이 많으니까 이 재개발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안전진단은 재개발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안전진단도 막 굉장히 완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간하면 전부 다 이제 제가 허용하고 정비계획 이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이제 동시에 하는데. 이게 보통 몇 년 걸리느냐면, 이거 정비계 수립하는데 4년에서 5년 걸렸어요. 제가 반포 아파트 지금, 지금 아까 지금 방 두 개 설명한 바로 옆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 반포 1, 2, 4 아파트, 5천 세대짜리거든요. 그거 정비계 요거 수립하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이제 그건 정비계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별도 이제 용역업체가 하긴 했는데, 저는 설계를 맡아서 했고, 정비업체가 하는데, 서울시 왔다 갔다가 군청 서울시 갔다 군청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5년씩 지금 이걸 알려주겠다는 게 서울시는 신속 통합을 통해서 1년 안에 결정하고 1년 6개월 안에 정비계획 수립까지 딱 끝내주겠다. 그게 지금 이제 신속 통합 제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인가 하고 예 이런 절차를 거치고 여기 이제 건축 심의가 사실은 여기 땡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추진위원회 전, 이제 심의를 먼저 땡길 수도 있어요. 지금 요번에 또, 요번에 법을 바꿔갖고 더 땡길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하여튼,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 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여기 이제 건축 심의를 하려고 하면, 이제 오늘 설명할 거예요. 이제 조합 설립인가에서 이게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봤는데, 실제 요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 지금 50% 동의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0% 동의하면 설계자 선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설계자 선정하면 건축심의 동의를 그래가지고 건축심의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설립돼야 돼. 조합은 75% 동의를 해야 되죠. 조합 설립되면 사업시행 인가를 낼 수 있고요. 이게 건축허가에 사업시행 인가가 집질 수 있는 허가 내고 그 허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리처분, 종전재산 평가하고, 사후 종무재산 평가해서 내가 얼마 더 내야 된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결정이 되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공사 착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절차가 얼마나 그러니까, 보통 아까 정비계획 여기서부터 요 사업시행 인가까지 빨라야 4년, 5년. 늦으면 6년, 7년. 이게 심각하죠.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는, 야, 그러면 동시에 빨리 결정해줄게. 왜냐면 규모를, 이게 정비계획이 뭐냐면, 일정한 용적률 얼마 찾고, 세대수 얼마 해가지고, 몇 평짜리 몇 세대, 높이를 얼마, 요 결정하는 거거든요. 교통은 뭐 차량 출입은 어떻게 하고, 환경은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평가해가지고, 뭐 결정해주는 걸,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걸 이제 구청에다 접수하면 구청에서 관련 부서 협의하는데 관련 부서가 몇 개냐면 한 60개쯤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그렇지만은 구청에서 중앙까지 받아갖고 뭐 구청 관련 부서, 외부 관련 부서 다 협의가 한 50개에서 60개 돼. 그러면 그 몇 달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씩 1년 넘게 걸려요, 그것도. 왜냐면 또 이제 그쪽 부서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이거 잘못됐다 고쳐 이거 바꿔 이러면 또 그거 왔다 갔다 하고 그게 1년 넘게 구청에서 지고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청에서 전체 정리해갖고 의견 수렴해서 이제 구호에 의견 청취해갖고 이제 서울시에 심의해달라고 올려요. 서울시에 올라가면 또 서울시는 어떻게 할까? 서울시도 또 일부 또 협의를 또 해요. 일부 구청에서 협의했는데 또 하는 거야. 서로 책임을 달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협의해줄 때 결정 난 거를 받고 또 다른 이야기 해. 왜냐면 한 2년 두 시간이 바뀌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버렸잖아. 그 담당자 보니까 또 아 이거 잘못됐네 이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심의 올라가는데 1년 걸려요. 이게 2년이잖아. 심의한다. 심의했을 때 통과해줄까? 이게 원래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제일 깐깐하거든요. 왜냐면 전 서울시 전체를 보는데 이 굉장히 깐깐하게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 정비계획을 누가 만들어요? 주민들이 만들잖아요. 주민의 욕심이 들어있잖아요. 가득. 많이 들어있거든요. 왜냐면은, 주민이 자기네들이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뽑으면 만드니까, 구청에서 잘 컨트롤 안 해줘요. 구청, 구청장님이 또 주민들 여러분 다 협조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잘라라 말라. 내가 미리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 안 해주거든요. 기분 좋게. 야, 올려주라.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한번 바꾸대. 바꾸대서 이제 내려오면 그것도 아까 해결하는데 또 한 1, 2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년 걸린다. 두 번만 바꾸면 진짜 때려치우고 싶어. 때려치우고 싶어. 그 정도로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이제 건축심의 뭐, 경관심의 교육환경 평가, 이런 것들이 다 교통 환경, 이런 것 다 필요한 것들을 옛날에는 각각 심의했어. 각각. 심의를.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심의 따로, 이래가지고 이제 환경평가 심의를 따로. 그런데 따로 하면은, 한쪽에는 산으로 가고, 한쪽은 바다로 가면, 저 두 개를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잖아. 어떻게 맞춰?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한쪽은 저리 가라는데. 이거 조정하는 것도 만만찮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요번에는 이제 전체 통합해서 해주겠다. 그게 이제 금년 5월부터 해가지고 서울시가 이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저도 제가 지금 통합심의위원회거든요. 이제 지금 딱 100명을 뽑아갖고 이렇게 이제 통합심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관계되는 모든 사람, 각 분야, 교통하시는 분, 환경하시는 분, 뭐, 교육평가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 도시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 그 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통합심의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많이 빨라졌잖아요. 이거 각각 하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한 2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럼 요거 한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이제 간단하지만 1년 간격이 있잖아요. 실제는, 왜냐면 이게 또, 고민을 작성하고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합치면 1년 안에서 1년 반 안에만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심의가 어떠냐면 이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국토심의. 이거는 이제 국토심의 나중에 하는, 구조심의도 이거는 이제 건축 사업승인 받고 나서 땅 파기 전에 심의, 땅 파기 전에 구조심의, 요 건축심의 하기 전에 교통평가심의, 환경영향심의, 교육영향평가심의, 공원심의. 이 공원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대당 3제곱미터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공원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그 계획들, 그것도 따로 심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미술장식품도 핵심이, 에너지심의, 뭐 이런 것이 다 문화재심의, 문화재 있으면 또 골치 아픈 데 있으면, 문화재 있으면, 그래도 이 서대문은 문화재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국가문화재가 있는 데는 100m까지 영향을 받고, 지방문화재 있는 데는 50m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받고, 또 재영향평가, 재안전평가, 이거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요게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요것만 하고, 나머지 또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조합장, 이사, 이럴 때면 이런 용역업자를 다 뽑아야 돼. 누구 뽑을까요? 어떻게 하러? 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러? 이게 쉽지 않다니까. 예. 잘 뽑아야 돼. 잘 뽑아야 돼. 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실전 때도 보면 알잖아. 그죠? 우리 어떤 일을 했는지 딱 보고, 아, 그 정도 능력이 있구나. 경력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고, 많이. 그래,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냐?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이제 손으로, 이제 요거는 지금 건축심의 할 때는 설계자를 4명 뽑아갖고, 뭐, 둘만 갖고, 총에 걸려서 손가락 투표해갖고 찍습니다. 그럼 누구 찍어요? 누구 찍어요? 네. 뭐, 이제 그거 봐야지. 네. 이제 그림자 그린 사람, 이제. 경험 있는 사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뭐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잘한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뽑을까. 근데 여튼, 잘못 뽑으면 손가락 날려 잘라야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들을 이제 오늘.
건축 심의가 있고요. 일건 먼저 심의하는데 서울시가 이제 보통 지금 재건축은 다 서울시에서 재개발되는 서울시가 심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통합 심의를 갔다. 그전에는 그냥 별도 심의를 했는데 통합 심의를 갔다. 이게 이제 심의 도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 이 도면이 아까 이제 원베리 심의 도면, 원베리 건축 심의 도면만 이런 도면만 1500 2000장 넘게 그렸어요. 이게 이제 이거 뭐 백지도 백지도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2019년도 그 하고 했다가 2020년도 변경할 때 건축물 형태를 배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쭉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제 동선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단지 안에 걸어 다녀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다 이게 그 소방차를 어디로 다녀야 되고 보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차량은 어떻게 다녀야 되고 이게 굉장히 그 동선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공원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린이집은 어디다 놔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이런 도면을 그리죠. 그래서 조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조경을 할 때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돼요? 조경, 요즘은 이제 그래도 시공회사들이 이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원빌리 이게 조경 나무 한 그루에 재미있는 게 3억짜리인가 싶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세계적인 상을 받았어요, 조경. 이게 이제 삼성에서 공사했는데 삼성이 브랜드인가? 그쪽에 있는 조경팀 들어와서 한번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건축 설계만 했지만 물론 조경팀 같이 하겠지만 조경은 별도로 나중에 이렇게 봐주려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 어떤 항구를 어디에다가 호수를, 물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단지가 완전 다르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뛰어났으니까 설정을 때문에 대물이 담장이 없거든요. 요즘 담장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 옛날에는 멀쩡한 담장, 그 애들 학교 다니는 것도 담장 두드리 막아갖고 애들 못 다니게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에이, 단지 안으로 사람 좀 다니면 어때요? 예, 지금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여러분 기존 살던 재개발 동네는 기존 길들이 거미줄처럼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재건축하는 거, 재개발하는 거 좋아. 여러분 지금까지 그 길을 다녔던 주변 사람들 들어가 빙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경을 다니면 좀 어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는 무조건 이런 데는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외부인인지 내부인인지 경비가 어떻게 알아요? 수천 명 이상. 아, 물론 이제 주춤주춤 해요. 야, 솔직히 담장 없으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좀 주춤 그런 게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공공보행 통로를 다 만들도록 해놔놨어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요게 재개발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다녔다면 그 주요원 다니는 길은 공공보행 통로를 지정해서 다니도록 해줘야 돼요. 아무튼 실제적으로 사람이 안 다니면 범죄가 더 일어날까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범죄가 일어날까요? 안 다니면 숨을 때가 많습니다. 담장이 있으면 숨을 때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담장이 있으면 숨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방해 다니면 아, 실제 여러분이 그게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 그래서 나무를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건지 물론 이제 요거는 그 우리가 건축 심의할 때 초기에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100% 이래 되지는 않습니다.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런 기준들이 다 있어. 총 조경할 면적이 얼마인데 그 면적에 면적당 뭐 나무가 교목이 몇 그루, 광목이 몇 그루 이런 다 정해진 숫자가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종류별로 뭐, 다양한 형태 있던 종류 이제 나무 종류 때 이런 종류별로 해서 몇 그루 이렇게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관심 안 갔잖아요. 그냥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중요한데 관심 안 갔잖아요. 왜냐면 재건축 시작할 때, 재개발 할 때 절대 관심 안 가세요. 아무도 저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다가 정말 연못 하나 만들자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더라고,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세대는 평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뭐 84짜리 또 59짜리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84가 33평형, 59짜리가 25평형. 그게 이제 숫자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평면을 한 세대당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요런 세대가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그림을 입면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라서 중간에 이제 이게 건물이 잘라서 중간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때 이제 차량 주차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주차 동선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하에 들어가면 이제는 막 한 2000세대 정도 들어가면 지하에 들어가면 못 찾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 공사할 때는 칼라 색채 계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선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져야 찾지. 이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은 지하에 들어가면 못 찾아.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아, 나는 빨간색으로 가야 된다. 파란색 가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그 고민을 하셔야 돼. 최근에는 어떻게 이제 발전하냐면 자율주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따다다다 나 지금 내려갈 거야 하면 차가 딱 엘리베이터 앞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관계 잘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이런 것도 교통 영향 평가에서 교통에서 또 다루거든요. 이제 설계는 이제 건축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걸 수십 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도 전문가하고 또 의견이 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 건축물의 입면을 어떻게 할 건가? 형태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그 아주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제가 두 개 보여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좀 다릅니다. 이제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설계자가 건축물의 높이나 일조나 동강들이 이런 것 좀 완화받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보통 아파트 일반 우리 아파트 층고를 2.9m 하거든요. 2.9m 하면 이게 천정까지 높이를 아마 2.3에서 2.3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층고를 3.1로 했어요. 20cm씩 더 높이죠. 20cm. 그러니까 35층 기준으로 하면 7m 더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 높이가 얼마라고? 2m 60. 그러면 2m 40하고 2m 65가 차이 있을까 없을까? 본드 들어가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상담을 나중에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 다 돈하고 직결되니까. 뭐 요즘 지금은 이제 또 서울시가 오세훈시장 오셔가지고 청소를 좀 자유롭게 뿌리셨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5층 지을래? 49층 지을래? 아니 70층 지을래? 결정을 해야 되죠. 그걸 뭐하고 관계된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보니까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중간도 있고 낮은 것도 있네. 예, 이 아파트는 그 설계를 아주 탁월하게 그래서 이게 도면이 더 훨씬 더 많아졌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발코니는 이제 발코니가 A타입, B타입, C타입 발코니가 요 발코니를 A타입 있고 B타입 있고 C타입 다 달라요. 발코니가 일부러 청청이 그래야 이제 인면이 좀 달라지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아까 그래서 앞에 사진 보여준 것들이 조금 다른 아파트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서울시가 요구를 해요. 이제 이런 것들 다 결국은 돈하고 관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고 뭐 공사비가 조금 더 어렵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렵죠. 이 경우는 이제 35층으로 허가를 받았던 거고요. 최고는 지금은 이제 뭐 신통을 해서 49층까지 가능한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5층까지는 허용했죠. 근데 똑같이 35층 한 건 아니고 35층짜리도 있고 15층짜리도 있고 1층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섞여 있어야 돼. 옛날에는 똑같은 걸 지어놨어. 25층 하면 똑같이 단지 내 있는 것 모든 다 25층 똑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 그거는 지금 서울시가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을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자, 이게 뭐,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되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어떻게 쓰겠다? 태양광 지열을 해야 돼, 지열. 지열 에너지, 지금 저 에너지 관련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열 에너지 쓸래, 안 쓸래? 뭐, 이제, 태양광 쓸래, 안 쓸래? 이런 것도 다 결정해야 되고, 건축물 외피에다가, 그러면 이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써야 되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에너지 절감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돈 하고 관계 됩니다. 근데 서울시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거는 매 연도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기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은 좀 싸지죠. 근데 잘 그렇게 많이 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천안에 제가 단독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태양광을 두 개 했어요. 그 당시에 650만 원씩, 두 개 하면 1300만 원. 근데 1300만 원은 이제 천안시가 지원해주고, 1300만 원은 내가 내고 그랬고, 지열 보일러를 했는데, 지열 두 개를 접었거든요. 지열 하나 뜯는데, 1500만 원. 100m까지. 근데 두 개를 3000만 원 떨궜어요. 근데 이제, 국가가 또 3천만 원 지원해줘. 지금 그 제도가 많이 없어졌어. 그럼 내가 3천만 원하고 4,500만 원 투자했잖아. 4,500만 원 본전금으로 하면 30년 가도 안 될 걸. 전기세 조금 쌓이면 쌓여. 그래도. 그런 이제 국가가, 국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커뮤니티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커뮤니티가 뭐냐면 뭐, 여하튼 어린이집, 노인회관, 도서관, 카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건가.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저는 나누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기준 한 1.8배를 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제 아리팍이라고 먼저 지은 이제 2013년에서 지은 아파트에 거기 이제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집 정원이 40명이, 그 이제 1,700세대거든요. 1,700세대인데 정원이 40명만 하면 돼. 그 당시에 이제 부총장이 200명을 더 해달라는 거야. 200명을. 그러니까 조합장이 이제 저보고 막 S자 이렇게. 야, 설계사, 건축사 그것도 하나 해놓고 하고, 부총장 해달라는 데 해줘야 된다고. 막 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듣고 내가 생각해봐라. 이 군입 어린이집 짓는데, 군입집은 제일 좋은 곳일까, 이거.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려고 줄 설까, 줄 안 설까? 지금 6년, 7년 걸린다. 임신하면 후보자 명단 걸린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아파트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에 들어오고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공식대로. 거기다 또 이제 제가 나중에는 뭐냐면, 제일 좋은 아파트, 제가 그 38층짜리인데, 38층, 35층, 500층, 200층 들어가고, 카페 하러 가요. 카페는 무슨 카페 하러 가냐고, 카페 하러 간다고, 용 바가지 먹었어. 제가 또 꼬셔갖고 카페 했다. 그죠? 좋죠? 바로 그 옆에 동은 또 두 개층, 50평, 50평 틀어가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도서관 갑니다. 그런 아파트에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그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전체 공사비 따지면 실제 세 발에 피가 들어가갖고, 실제로 이게 확산되고. 오늘 그런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아파트가 뭐가 좋은 아파트냐. 아까 이게 말씀드렸죠. 손자 데리고 있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또 할아버지 건강, 또 뭐. 직장 다니는 요즘 옛날에 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해도 재택근무하면은 부부상 파탄 같은 인간이 나가지도 않고 다 무슨 전화기 앉아가지고 다 커피 가져오느라 밥 내놔라 뭐. 근데 이 인간을 몰아낼 방법이 있어. 네. 카페. 요즘 그 카페 가면 아이들이 어디서 공부해요? 카페에서 공부하잖아. 1인 딱. 그래갖고, 예쁜 딱, 이곳도. 그거, 단지 안에 하나 있으면 좋은 거 안 나쁠까요? 그렇죠. 이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뭐 지금 제기한 게 제기만 한 게 중요해. 그건 기본적으로 중요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공간들이 누가 살아요? 내가 살 거예요. 그럼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이제 공개공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단지 안에 신고 공개공지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살지 잘 모르잖아요. 잘. 그 집에 애가 지금 뭐 학교 다니는 지인 무슨 몇 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단독주택은 대충 다 알잖아, 그래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재산권 많이, 요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옆집에 아이고, 내 아이들하고 바쁜 학교 다니는 정도는 아는데, 아파트 사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므로 해서 그 아파트가 새로운 고향,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나무를 어떻게 심고 쪽쪽쪽쪽 해서. 근데 친환경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친환경에 관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관이라는 걸 또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를 타고 쭉 지나가 보면 이 모양 어떻게 보일까? 이래 보니까 저래 보니까 이제 이름이, 이제 그 당시엔 그림이니까 가상 그림을 그려서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이걸 분석한 사람 따로 있고. 벌써 지금 몇 가지 지금 했잖아요. 몇 가지 업체들이 각각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의 집들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적어도 한강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 아, 이렇게 우물이 뻥 뚫린 데 있으면 좋겠네. 완전히 콘크리트 장벽으로 막아버리니까 굉장히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떨보나 어떻게 떨보나 이런 걸 다 하면 이제 그러면 건축물 배치가 요 떨는 중간에는 건축물이 걸치지 못하고 뭐 그렇게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쭉 그런 종류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강변에 이제 이게 디자인이 똑같으면 공사이 제일 편해, 설계도 제일 편해, 디자인 똑같은. 그 공사비도 좀 싸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어떤 건설회사가 만들면 그 건설회사는 서울에 짓는 거나 강원도 짓는 거나 제주도 짓는 거나 똑같죠. 색깔이나 칼라 똑같아. 그, 그렇고 그런 아파트. 아, 저거는 그게 어떻게다. 왜냐면은 공사비가 그때는 뭐 우선 공급이 굉장히 급했던 시절이고 공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아파트 지면 이제 몇 년 만에 재건축 할까요? 네? 100년간. 지금 그 저 우리가 40년, 50년 된 아파트도 있어요. 주택공사 지은 아파트 못도 안 들어가요. 지금 아파트 지으면,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는 하늘에 두통나고 재건축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 굉장히 필요하다. 잘 지어야 된다. 그냥 아파트, 아니, 내가 몰라라. 막, 내가 공사비 얼마 내고, 평당 얼마씩 내가 냈구나. 말 때, 네 알아서 너가 적당히 지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검토해야 될 게, 아까 이게 이제, 대부분 한 3,000장 이상 건축 도면을 일단 그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조감도,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이게 집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림이니까. 그림을 보여서.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거 하면서 기부 체납을 해요. 기부 체납. 뭘 할 거냐. 여기는 이제, 동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지어서 너무 공공기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용도지역이 올라간다든지 뭐 다른 어떤 걸 지으면서 그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서 여러분들 보통 지금 보면 뭐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뭐 3종으로 가면 그 차의 용적률 일부분을 내주해가고 그 다음 또 이제 250%에서 200%에서 뭐 300%까지 갈 때 그 차이가 또 절반은 또 임대주택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종에서 3종 올라갈 때 또 올라가는 그에 대한 것은 이제 올라갔으니까,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공공기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뭘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 기여도. 제가 이제 시범 아파트에 제가 엔트리를 했거든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럼 이제 지금 12층짜리인데 일본은 이제 제일 높은 65층짜리. 한 1년 넘게 엠플이었는데 다 해놨고 마지막에 시장님이 거기다가 노인 어떤 치매센터 그걸 하러 간다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마 할 거야. 뭐. 안 하면은 뭐 신통 통일실 그 아파트 단지에 노인들을 많이 사세요. 왜 그게 근무하는 건가요? 집값 떨어진다고요? 아닌데요. 그 아파트는 연세 많으신. 지금 압구정 이런 데 가보면 다 연세 70, 80 다 넘었어요. 기본. 그 분들을 위한 배려는 왜 안 하느냐. 그 아파트 찍어서 자녀들한테 다 주고 뭐 그렇게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건가, 뭘 할 건가 진짜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구청에서 이제 컨트롤 해줘야죠. 구청에서. 왜냐면 나는 내 재건축, 재개발은 이게 필요하다 하지만 주변에 이미 그런 게 시설이 있으면 그건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다른 시설들을 통해서, 근데 그건 이제 서로 윈윈하고 찾아야 돼. 근데 이거는, 예, 이래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뭐, 이런 심의 분야에 어떤 걸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 막 또, 이게 쫙 나와. 그럼 딱 수정 다 해야 돼. 경관심이 아까 경관심이도 해야 되고 경관심이 아까 똑같은 걸 갖고 우리 그때는 경관심이 이렇게 따로 했어요. 경관상 이게 이제 주변에 뭐 그래서 뭐 어디서 바라봤을 때 이 그림들이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니까 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것도 별도 이제 심의를 또 받았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통합심의제도가 없었대니까. 요거는 이제 불도심의는 뭐냐면은 땅 팔 때, 착공할 때. 왜냐면은 공사장 무너져갖고 난리나잖아요. 왜냐면 공사 잘못하면 어떻게 땅 팔래? 공사 방법 어떻게 하겠다? 뭐하고 관계 된다고 돌아오는 거죠. 그죠? 건조시설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적어도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골프공사는 다 심의를 반드시 착공 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하루치면 안 되더라고. 불도심을 해보니까, 공사 방법을 다시 보강해라. 안전요원을 더 배치해라.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이제 돈하고 관계되니까, 이게 시공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보는 거야. 지하수가 어떻게 된다? 이 보통 아파트 지금 파면은 지하 4층 정도까지 파요. 주차장 때문에. 4층 파면은 430이 한 12m 에서 한 15m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하수위가 뭐 이렇게 차단되거나 하면 주변에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지하수위를 차단하지 않고 하시는 방법을 우회하시는 방법을 찾아라 뭐 이런 것들 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해 보니까 이런 물이 어떻게 잠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원베비 그러니까 원베비 거는 한강 바로 옆이니까 한강 수위하고 이런 걸 검토해서 이제 어떻게 구조를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집 땅을 이렇게 주먹을 파봤더니 이제 구멍 판 거예요. 땅 한 번 파는 게 이제 몇 개를 파야 되잖아요. 그럼 주물 배치를 적어도 이 땅에 땅을 파보니까 뭐 어떻게 생겼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찾고 그 부분 이러한 가설 물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하여튼 다 해요. 집 하나 짓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 땅을 파서 보니까 아 땅이 안반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러면서 파일을 이까지 받고, 요건 요까지 받고, 요건 이 정도까지 받아야 되겠네. 그럼 이제 지하 공사비가 이제 또 달라지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차수각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뭐, 공법들 이런 것도 정리하는데, 요것도 별도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것들이 있고. 구조심의는 이게 이제 건축 심의할 때, 구조심의까지 할 수가 없어요. 이 또 구조는 똑같이 특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착공하기 전에 구조심의를 다시 해. 그래서 이제, 건축심의할 때 계략적으로 구조에 관한 검토를 하지만, 지금 또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구조에 대한 법조는, 심의해서 보강해야 되면 다시 이제 심의 일부를 바꿔야 되고요.
합성을 또 일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시간상 저걸 다 해서 가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떼어가지고 이제 구조는 이제 여러가지 우리 보면 기둥을 지금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 기둥을 봤을 때 철근을 어떻게 배관하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구조 형식을 어떻게 만들고 아까 이게 땅은 이제 땅 지지를 조사해가지고 이게 지하수위가 어디쯤 지하수위가 요동쯤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시 재검토하고 요건 이제 풍화조개라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조를 어디서 더 봉황해야 되죠.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요건 최종 점검을 해서 뭐 봉황해서 설계 변경을 하든지 우리 정량이 되면 뭐 크게 이게 건축 심의를 다시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반영한 거를 사업 승인이라고 그 아까 허가인데 허가를 다시 설계 변경해서 이거 수정해서 보완해 주면 되는지 그것도 디테일하게 왠 안전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건 짓고 나서도 문제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고 내진 설계도 이 단계 예, 다 합니다. 내진 설계도 지금 원래는 이제 처음에 계산할 때 내진 설계를 검정 다 해요 하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약간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든 서울은 진도 얼마 타게 되게 아직도 서울시니까 서울시는 지금 한강변 가우가 지금 그 지질이 이렇게 그 분할되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진이 5점 얼마가 포항하고 경주가 5.1인가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아파트 짓는 거는 진도 한 6에서 7 정도 견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지금 반포 1, 2, 4 지금 조세를 그거는 진도 7 이상이 하는 걸로 그 무슨 얘기냐면 철거를 더 넣어야 돼. 기둥 더 굳게 해야 돼. 돈 더 들어가야 돼.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부 돈하고 네. 이게 근데 선택의 몫이야. 선택의 몫.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도 한 6 정도만 하면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 유사일의 상국 우리 옛날 그 기록 아무리 기록을 해도 공성이 옛날에 지진났던 5.6이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뭐 일반일은 우리가 지금 다세대 주택 지금 지어난 건 5.6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은 흔들리지 깨집니다. 그 당시 구조적으로 보완 안 하고 지었기 때문에 저축도는 거의 다 무너진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뭐 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6에서 7 정도는 우리가 안전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메모해 놔봤어요. 난 메모를 해놔야 된다. 우리는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걸 강의할 건데 기억이 그때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구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것도 다. 네, 그러면 이제 구조심이 끝나고 나면 또 뭐 쭉 뭐 해서 이렇게 지지상 떨어져요. 지하 2,900m의 코어벽 지하 기둥 부분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도면을 바꿔야 되고 제 영향 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면적이 5만 이상 대충 다 5만 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 영향 평가했는데 사업 시행인가 전에 그래서 이제 쟤는 어떻게 한다 거의 뭐 이런 이런 공사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블랙홀 딱 생기기도 하잖아요. 지하수 견딜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사할 때 그러면 안전용어를 어디에다 어떻게 딱 배치를 해서 이걸 또 막아줘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다 또 심의를 별도로 해요. 이것도 전문가들 다른 곳에 심의를 하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홍수 때 물이 얼마나 유출할 거냐 호사가 얼마나 유출할 거냐 화면의 어떤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되는 양이 쭉, 뭐, 이런 것,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검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공사 중에 생기는 그 물을
씨앗을 어디에 어떻게 배출할 건가 이런 것도 다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하에 별도로 그래서 이게 약간 아까도 한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막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앞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요. 어쩔 때는 막 두 번 보내야 돼. 부서가 달라가지고. 예. 거의 뭐 아까 비슷한 거 이런 공포건데 예. 이렇게 했을 때 흑머리 위주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지형이나 지질이 어떻다 하는 거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집안 조사할 때 어떤 방법을 한다 지하수의 측정은 7개 해야 되고 표준관이 그런 153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지하의 공사 안전 지하 아까 성씨가 굴도 공사하는 거 말고 또 별도로 또 해 이게 이제 안전영향평가인데 이것도 이제 16층 이상이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또 해야 돼. 아까 구조심의 한다 그랬잖아. 그거 말고 이게 들어갔을 때 이게 또 사업시행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안전영향평가를 보면은 절차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도면, 구조도면, 계산서 뭐 우동 실험, 지질 조사, 인접 대지는 어떻게 어쩌고 이런 거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검토를 보니까 구조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쭉 이렇게 재료는 어떻게 선정하고 그 구조의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고 기초 어떤 지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각 합도별로 다시 이제 검토를 하죠. 요건 이제 교통영향평가인데 사랑의 진출입을 어디로 해야 돼요?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대신에 도로가 있으면 어느 쪽에다 차량이 들어가고 어느 쪽에서 차량이 나와야 되고 한 군데에서 들어갔다 나올 거냐 한 군데 들어가고 또 나오는 곳 따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해야 되고 아까 그 지하에 주차장을 배치할 때 주차장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차량이 꼬이지 않고 잘 이렇게 순환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건축 설계할 때 좀 장애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떻든 주차장이나 주차 통행 동선 이거는 교통형 평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따라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교통 분석하는데 복잡합니다. 상주 인구는 어떻고 방문 인구는 어떻고 2022년도는 어떻고 24년도는 어떻고 그다음에 이 운행할 때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의 진출 입구나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복잡하죠. 일단 뭐 각 파트별로 그렇게 해서 주차장 도면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차 배치하고 주차 동선을 만들고. 뭐 램프는 어떻게 만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곡선 어떻게 만들고 이제 이게 건축 설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통로가 얼마면 가장 적합해요? 6.5m? 이게 지금 7m면 더 좋죠. 이 우리가 이제 주차장 차 한 대가 2.3m거든. 2.3m에 5m인데 2.3m 주차하면은 굉장히 좁죠. 이 문제는 뭐 문콕하기가 딱 좋고. 그리고 이제 2.5m 하면 훨씬 더 좋겠죠. 2.7m 하면 더 좋겠죠. 지금 요즘 다 2.5m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자 같은 경우는 3.3m까지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박포 1,2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2.7m를 30% 해서 조금 높은 데 있습니다. 그분 이제 결국 뭐라고? 문이라고. 건축물 설계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차장을 이용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젊은 사람만 다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걱정할 건데 조금 지나면 다 자율주차입니다. 지금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도에 갔다 왔는데 만도에서 자율주차를 하는데
딱 10cm가 이렇게 되면 폭이 바닥이 이렇게 되는데 바로 바닥 두 개가 딱 끌어올려가고 뒤가 왔다 갔다 이제 그런 시대가 조만간 의미가 돼요. 아마 여러분 재건축하는 재개발 끝나는 시점에 그냥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정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해석했다. 환경영향 평가도 있어요. 3년제기 30만 제곱미터면 환경영향 평가해야 돼. 이것도 골치 아파요, 이것도. 환경영향 평가 골치 아프다고요. 이게 보면 뭐, 자연 생태. 옆에 산이 있는데, 이게 동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그거 건드리면 돼, 안 돼요? 이 사람들 못 건드리게 하는 거야. 네, 하여튼, 열나요. 대기질은, 공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 대기질은, 지금 바람길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너 건물 지어갖고 바람길 막으면 돼, 안 돼? 안 막으면 건물 못 짓는데. 용적률 300% 달성 못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숙제라. 환경하시는 분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실제는 또, 그게 뭐, 중요하긴 중요하죠. 우리 옛날에 그 천성산 그 도롱뇽 그 때문에 공사 2년 반인가도 못했잖아. 수경선이니까 그 안에다가 반신이. 지금 도롱뇽 잘 살고 있어요. 네, 지금 잘 살고 있대. 근데 그 2년 반 공사 못했어요. 이제 물론 되게 그런 분들도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 보살 때는 뭐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지금 환경평가하면 질 수 있나요? 못 짓지. 네, 지금 못 짓는데. 근데 지금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 근데 사실 그나마 이제 타협하는 정신이 그래서 이제 통합심의가 가서 훨씬 더 발전이 쉬워졌어요. 이 각자심의가 들어가면 미워서 지금 브레이크라고 설계바꿔라고 미친 거지 않나 이거. 물은 어떻게 하고, 토지는 어떻게 하고, 토양은 어떻게 하고, 지형 지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각 파트가 물을 다루는 사람, 토지 다루는 분이 위원들이 다 달라갖고, 제가 이거 환경평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2018년도 서비스 평가에 이연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뭐, 이게 다 소리도 없어. 지휘 주장하면 거의 다 설명해야 되고, 교육 환경평가, 학교 경계 200m에서 전기사업 수행하면 이제 이게 제일 골치 아파. 주변에 학교 있으면 학교 있으면 못 짓잖아요. 네. 아니 뭐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 환경 지켜줘야 되잖아요. 내 손자, 내 자녀들이 다니니까. 근데 그거 다 하면 지금 못 짓는데 이 학교가 남쪽에 있으면 좀 나아요. 내 본격에 대한 힘이 좀 북쪽에 학교가 있으면, 그 건물을 막, 그 학교 부근에는 5층, 7층, 이렇게 좀 없죠. 그러면 용적률 300%, 250% 다 해서 못 하는데. 아, 이제 막, 요즘, 그러니까 저는 설계사무소 오니까 이런 게 설계해갖고, 저 심의해갖고, 또 이렇게 깎이고 이러면, 또 그걸 또 어디 옮겨야 되잖아. 그래서 억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과하지. 운동장까지 햇빛 다 들어요. 겨울에 동지 때 운동장 가서 축구 차나. 학교 교사가 햇빛이 일종의 저축되는 거는 당연히 저는 지켜줘야 된다. 학교 운동장까지 좀 과하죠. 근데 뭐 요즘은 핑계대고 야 도서관 지어달라, 학교 전부 빼배치해달라, 뭐 에어컨 설치해달라 이래가지고 실제 관계 없는 것 때문에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1, 2, 4 할 때는 기존 초등학교, 중학교 그 두 개 이제 새로 쌍꺼풀 신축을 했어요. 신규 두 개 짓고 그 기존 두 개를 완전 철거해 새로 짓고 근데 그 주변에, 그 주변에 멀리 있는 학교가 뭐 색칠한다고 30억 달라고 그러고 예, 그렇게 굉장히 이제 시대도 왔는데, 예, 시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 학교에 누가 다니는데? 내 아들, 내 손자들 다니니까. 그게 필요해. 이게 적절한 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어떻게 공사할래? 적어도 수업 시간에는 소음이 좀 덜 났으면 좋겠고 학생들 출퇴 시간에는 공사 차량이 덜 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다 요구를 해요. 그거 떨어주셔야 돼. 시간을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조는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쭉 조사해가지고 뭐 조사를 합니다. 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공은 여기서 1000세대 지었는데 3000제곱미터 세대당 3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공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요? 대충 만들까요? 이 여러분을 만들어 갖고 누워준다고요? 시에 김치나 먹는 거예요. 대충 만들지 뭐 김치나 먹는 거예요. 그 공은 서울시가 들고 가나요? 그럼요. 내 단지 내 공원 있지. 내가 쓰지. 그게 자, 저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럼 그 공원 공사하는 걸 쳐들어오나? 그게 여러분의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라니까. 기분차 나면 걱정한 게 없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기분차 나면 와서 땅에 줄여주니까 아파트 수수단 좀 줄잖아요. 그것도 봉상내하는 게 내놓지만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고로 좋겠죠. 돈 조금만 들어가야 돼. 공사비도 공무조성비 들어가봐야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어떠냐고, 뭐. 그죠? 필요하면 3억짜리 나무 한 걸로 지금 치는가 하고. 그런데 누가 쓴다고? 내가 쓴다니까. 서울시가 안 가져가요. 구청이 안 가져간다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막 그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막 그 공원 그 돈 많이 들어갖고 쳐들어갖고 뭐야 만들어주냐고 애들 와서 담배 피고 나는데 제대로 안 만들면 담배 피고 쓰던 말이야. 그래서 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이제 이런 그림들을 다 그래서 또 뭐 만들어요. 실제 이런 계단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렇게 쭉 해서 만들어요. 또 이제 미술장식품도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미술장식품 있는 게 좋잖아. 그죠? 이제 우리가 품위도 좀, 문화도 즐길 줄 알아야 돼. 폼도 갖다 있어야 되잖아. 아, 우리 저 벽에다가 저 미술 저 그림 집에 거실에다 하나쯤 걸어놓을 때 안 됐어요? 오늘 얼마 안 해요.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복제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뭐, 구호 작품이나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외국 유명 작품을 한 10개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 얼마냐면 한 20만원, 30만원. 비싸야 한 50만원이에요. 복제품인데. 아니,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볼 걸 불심해서 본다. 복제품인데 아닌데 어떻게 알아? 요즘 3차원 그 인쇄를 해가지고, 3D로 인쇄해가지고, 이게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그때 있어요. 50만원만 딱 집에 하나 걸어놓으면은, 이제 그럴 그 정도는 여러분 여유를 가져야 돼요. 네.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에도 이런 적어도 우리 단지는 이런 어떤 조각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심의를 거쳐서 적절하게 이제 그건 뭐 어떤 방법을 하든지 뭐 그 여러분이 이제 선정한 그 조각가나 미술 하시는 분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 서울시가 시민을 해서 설치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조건을 지원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배치하는 게 적절한지 공사비 몇 프로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2050년도에 탄소 중립 제대로 이제 발생해야 되는 탄소 중립이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양만큼 새로운 산소로 공급을 해야 돼요.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공장 싹 없애버리면 돼요. 왜 공장 없애서 먹잖아. 예? 공장, 이 탄소 중립하면은 이 제품값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석탄이나 석유를 안 쓰면 그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런 제품 가격이, 냉장고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옷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도 이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스스로 공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게 아까 태양광, 태양열, 면지열,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본인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간, 그래서 지금 매년 갈수록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기 바른데. 그래서 뭐, 에너지 효율 등급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잘 모르는 이런 뭐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뭐, 총 사용하는 전력을 어떻게 하고, 뭐, 네,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서울은 특별히 관계 없는데, 한강과 관련된 있는 주변 지역은 수질 오염, 총량제 여러 가지, 경기도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지역을 지을 때, 1년에 총 허가 건수를 경기도 같은 데는 제한하고 있거든요. 수질 관련. 근데 한강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강물이 지금 여기서는 어디서 먹죠? 응덕포 물이 아니고 저 위에. 저 위에 이제 뭐죠? 팔당물이잖아요. 팔당물 먹으니까. 사실 이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팔당물이 깨끗하려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축사를 안 지으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강원도 그러면 축사를 안 짓도록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잖아요. 물값 올리시면 돼. 우리나라 물값 제일 싸요, 지금. 물을 물선대시 쓰잖아. 그렇잖아. 물을 공짜로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건 다 돈 받아요. 공짜로 주는. 한국, 외국 가서 한국 음식점만 물 공짜로 주지. 물 절대 공짜로 안 해. 우리는 진짜 물선대시, 예, 물선. 물 전략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아니, 물이 이렇게 많은데? 안 해요. 굉장히 부족한데 물을 아껴 써야 돼. 근데 이제 아파트를 딱 들어가면 아파트 1년에 물, 물 좀 넣고 샤워하고 물 좀 넣고 뭐 설계하고 설계를. 그래서 이 물을 절약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게 절수설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큰 거 할 때 누르는 거 작은 거 할 때 누르는 거 달라지고 이게 그 싱크대에 물 쓸 때도 이게 발로 밟아서 쓸 때만 누르고 안 쓸 때만 이제 물 절약하는 시스템 갖추셔야 되고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쭉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이런 우리가 모르는 이게 문화재 생기면 골치 아프고요. 문화재 있는 데는 100m 이내 지정 서울시 문화재는 50m 이내 안각 27도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문화재도 필요해요. 또 운전해야 되잖아. 서울에 600년 전 살아왔는데 지금 한 40년 전이나 조선인. 우리 중국 가면은 유럽 가면은 여러분 아 역사도시인 줄 알잖아요. 유럽은 건물 매장 하나도 손 못 대거든요. 파리나 여러분 스페인이나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외피는 절대 손 못 댑니다. 아는 때도 본체에서 뭐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죠. 외피는 못 만집니다. 우리는 목조주택 이용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풍촌도 지금 1940년대, 50년대 이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실제 전통 건축물이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민 권한이 서울시로 이관됐다고 하는 어떻게? 서울 심의 권한이. 네, 심의 서울시가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문화재처럼 했었죠. 네, 예, 일부 형상 변경도 문화재에서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 이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협의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조금 안 해달라. 근데 이제 문화재청은 반대다. 고민하고 있어. 문화재시요. 네. 네, 지금. 그 종로 쪽에 보면 인하산 쪽에도 있고 네. 여기 동일원도 있고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요. 네. 이거가 그러니까 사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시화가 되고 지하철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건축이나 이게 시행이 됐을 때는 그게 많이 한 그 영향을 많이 받나요? 받습니다. 그래 국가문화재는. 네. 이제 그 창신동에 가면은 선박이 있잖아요. 선박이 쭉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선박에서 100m 이내는 선박 그 높이에서 안각 27도로 보면 실제 창신동에 그 선박 100m 안에는
대지가 좀 낮기는 낮지만 실천에서 시청도 못 져요. 그 성곽도. 그래서 뭐 동대문이나 저게 이제 그 동대문은 아마 저게 문화재가 아니고 그 그걸로 서울시에 한번 살려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예. 문화,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의 차이는 아까 50m냐 100m냐 그 차이 있고 하여튼 문화재는 엄격합니다. 대표적으로 풍납동에 그, 예, 풍납동에 이제 원래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허가하려고 집을 다 철거하고 땅 팔려고 딱 봤는데 문화재 나왔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 30년 전에. 지금 그 사람도 어디 갔어요? 유지하고 다 없는데. 보상도 안 되잖아, 보상도. 지금 그 보상, 그 당시에 보상하면 2조 원이 된다고 했거든. 근데 국가가 돈 내야 되는데, 국가가 그 예산 2조 원을 댈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사람들은 진짜 아마 자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세요. 왜냐면 재건축한다고 다 철거하고 이수해가고 땅 딱 파는데 문화재 나와가지고 스톱! 이거 이제 칼만 안 된 도둑이죠. 국가가 이제는 이런 예산을 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재 시민들도 복잡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도시계획은 이제 정비계획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아까 정비계획 할 텐데, 정비계획을 중간에 변경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수립했던 그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변경할 때 아까 어디서 한다 통합심에서 같이 해버려요. 통합심에서. 그래서 훨씬 더 나아졌다. 예. 이제 이런 걸 결정하고요. 이게, 예. 어떻게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별리 땅, 이제 원별리 땅을 지금 어떻게 쓰겠다 하는 내용들을 처음 옛날에 주택용지, 그 다음 중심시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공공시설, 문화시설, 종종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땅을 잘라서 어떨 때 또 배치하고 뭐 이런 도시계획을 결정해요. 이게 제일 먼저 결정하는 거라고. 요거 결정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지금 서울시가 신속통합해 주는 거예요. 신속통합은 그, 이게 우리나라가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신속통합에 자문해주는 교수들이, 그 위원들이 누구냐면, 그 도시계획위원들 25명 중에서 9명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이 검토해줘요. 그래서 미리 내인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신속통합할 때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해놔서 이제 5내에 올라가면은 통과해줄 거 아니에요? 운말 없이 해줘야 돼. 그래서 기간이 확 줄어집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고 통합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인가가 건축허가요. 직질 수 있는 허가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이 이제 구청에다 신청하고, 요거는 조합은 20%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조합은 20%는 반드시 참석해요. 이제 대총대 그 우리가 서면 출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결정,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는 최소한 조합은 10분 이상 와야 돼. 참석하고 서면 통과해갖고 절반 이상 참석을 해야 접수할 수 있어. 왜냐면 이거는 누구 재산권이라고? 조합은 재산권이죠. 네. 사업신자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있어요. 약간 이제 개치, 뭐, 정비, 도로, 공원 이런 거, 공동시설, 의지시설, 세입자. 이제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도 해야 돼. 특히 재개발로. 그 다음에 뭐,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하고, 높이, 용적률, 즉,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교육 환경을 어떻게 하고, 정비사 돈은 얼마나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걸 서류를 꾸며야 되는데, 서류에 막,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뭐 작업을 어떻게 계획하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쭉 뭐,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 평가 시험과 새로 설치한 정비에서 도서, 도면, 비용, 하여튼 이런 것들 쭉 다, 이런 게 자체가 이런 다 했던 서류를 다 꾸미고, 그걸 이제, 보통 이건 이제 설계사무소가, 그러니까 설계 인허가 하면서 취합합니다. 아까 이제 심의, 좀 제가 설명한 다양한 심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하면서 서류를 이렇게 꾸며서 신청합니다. 최근에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소형 평형을 20% 이상 건립하면 조금 더 완화해졌어요. 원래 기존 용적을 190% 줬던 거 210% 20% 더 주갖고 검토하겠다. 조금 늘고 완화했네. 요거는 이제,
소형주택을 60제곱미터 미만이 20불 이상 돌리겠지. 이게 60제곱미터가 25평형. 25평형이 옛날 34평하고 똑같습니다. 벌권을 확대하는 벌권. 그럼 실제적으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그때 처음에 용적률 우리가 190부터 계산하는데, 아, 소형평형이 20% 이상 하면 210%. 대부분의 소형평형이 지금 뭐 30%, 40% 합니다. 8호짜리를 그게 다 못 줘요. 특히 재개발된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게 막 한 50% 이상 넘습니다. 그럼 다 이제 옛날에 그때 20% 더 이득 갑니다. 오케이, 요거는 제대로 봤죠. 요거는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애한테 조금씩 좀 더 완화를 해줬다. 근데 이제 종상향할 때도, 종상향할 때, 원래 아까 기준 용적률이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190%인데 이제 210%로 갔는데, 종상향할 때에도 현행 이렇게 이제 200%를 210%까지 10%를 더 주고 갖고 이렇게 2종 일반 지역 갔을 때 또 3종 갔을 때 이렇게 전부 다 이번에는 며칠 전에 이게 한 달 반 됐나? 서울 씨가 사업성이 없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사업성이 있도록 제대로 지금 개선해서 조금씩 풀어주고 있고 아까 이제 허가도 절차도 빨리 줄이려고 지금 서울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강의 여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